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외에 아주 활발하게 철학적 담론으로 그리스 시대부터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부터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종교적인 느낌도 아니고 어디 저기 캘리포니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요가 같은 거 하면서 이러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이게 철학적 담론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 역사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주체와 영성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예. 네. 그래서 그 지점을 이제 오늘 저번 주에 이제 급하게 봤는데 거기를 조금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57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왜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이 이 철학의 주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는가?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푸코가 얘기하는 것은 이 데카르트의 순간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 데카르트의 순간이 있었다. 이 데카르트의 순간이라는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철학과 영성의 문제를 58쪽에서 제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성에 대한 문제들을 그,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 영성과 주체의 관계에서 첫 번째, 59쪽이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주체는 처음부터 진리를 알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쵸? 주체는 특정한 수련을 통해서, 특정한 자기 변형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힘을 가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너도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체가 진리에 대해 갖는 권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면이라고 그랬죠. 권리라는 게 힘이죠, 힘. 우리가 철학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드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힘. 이것도 재미있어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동양에서는 힘을 다루지 않습니다. 동양의 철학적 담론을 힘으로 가져가지 않죠. 서양은 특유하게 아주 힘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가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만큼이 힘이죠. 그렇죠. 쓰는 만큼이 힘입니다. 내 힘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내가 힘을 써보면 돼요. 때려보면 돼요. 고릴라 같은 경우는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랑우탄인가? 고릴라가? 하여튼 걔네는 그래서 이렇게 새끼를 이쁘다 하면서 머리를 만져준다는 게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진짜로 자기 힘을 잘 모르는 거죠. 여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 담론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생명력과 관련이 있겠죠. 생명을 정의할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가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구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이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그 활발한가, 이 사람이 기운이 라고 얘기할 때 힘이라는 개념을 자꾸 오지 않아요. 근데 서양은 아주 특유하게 힘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고 오는데 그때 이제 이 힘은 아직까지 규정되어져 있는 어떤 힘이 아니고 내가 쓰는 만큼이 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게 뭐냐면 권리라는 개념이에요. 권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힘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힘의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게 권리예요. 힘의 경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한테는 이 정도 힘을 쓸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역으로 이미 내가 힘을 이만큼씩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힘을 권리로 정의하는 순간 그 사람의 힘은 어떻게 되어버리죠? 그 경계 안으로 축소되어버리죠.
그 이상을 쓰는 것은 다 폭력이고 불법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양가적이에요. 권리라는 게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 그것들을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한계짓는 것이기도 하다고요. 권리라는 게. 그러니까 칸트 얘기를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칸트의 3비판서는 칸트의 3비판서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자, 이 얘네들이 이 칸트가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었냐라고 하면 순수 이성의 권리를 지정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순수 이성은 어디까지 힘을 쓸 수 있고 어디 이상을 힘을 쓰면 그건 네 영역이 아니야 라고 그걸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수 이성이 신 같은 거를 자꾸 사유하려고 해. 그거는 순수 이성의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부터 이 권리의 문제, 이제 능력과 권리의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너가 어디까지 힘을 쓸 수 있는지를 규정해 주는 것.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 비판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말의 어원에 법정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순수 이상을 법정에 세워서 너의 힘이 어느 정도의 경계를 갖는지를 판단해 주겠어. 그걸 재판하겠어. 라는 게 이거예요. 그럼 실천 이성 비판도 마찬가지겠죠? 실천 이성이라는 것을 법정에 세워서 네가 어디까지 힘을 쓰는 것은 적법하고 어디까지 힘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부당하다 라는 거를 규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물론 여기에서 쓰는 이제 권리라는 말이 이렇게 세세한 맥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용어들이 나왔을 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주체가 첫 번째는 영성의 문제에서 주체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처음부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진실을 이룰 수 있다? 그 힘을 키워야 된다. 그죠? 그 힘을 키우는 수행의 과정. 그걸 통해 주체의 변형만이 진실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자, 이 주체가 이 실험을 하는 자기의 수행을 하는 방식의 방향이 두 군데가 있다. 그렇죠? 두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 타자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하나가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에로스라고 부른다. 이 영성, 영성의 문제. 주체가 자기를 변형하고 개심을 할 때 이걸 일어나가는 방식에서 타자를 향하는 방식이 에로스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이 방식을 아스케시스라고 부른다. 수련, 수행이라는 말로.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마지막에 이 진실과 주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진실이 주체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완결시켜준다는 거죠. 아, 나구나. 라고 나의 이름을 결정해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막 변형을 해서 진실에 다가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과 접속이 됐어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누구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주체를 완결시켜주는 힘이 진실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게 이 존재를 충족시켜주고 자기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진실에는 있다고요. 그걸 알았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동양에도 그런 책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그 불경 같은 경우에 마지막 그렇게 나온 거죠. 이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고 환희심으로 가득한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아 그렇구나,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에 도착했구나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마지막 거에 있어서 그 60쪽에 보면 요컨대 진실과 진실에 접근에는 주체 자체, 즉 주체의 존재를 완결시키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6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몇 세기를 건너뛰면 이제 근대로 접어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진실에 접근을 허용하는 것, 주체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오직 인식이 되어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영성의 문제에서 주체를 다룰 때, 주체와 진실 간의 문제를 다룰 때, 이럴 때 주체와 진실 사이에서는 여 사이에서는 뭐가 에로스나 혹은 아스케시스로 얘기되어지는 일종의 수련 과정이 방향은 다르지만 일종의 수련이라고 부를 수 있고 수행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영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변형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 주체를 변형시키는 모든 과정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영성이라는 이 과정. 그런데 근대가 오면 영성의 문제는 완전히 지워지고 이 자리에 무엇이, 무엇만이, 올리 인식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수행하고 닦고 변형하고 실험하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알면 된다. 알면 된다. 그냥 순수한 인식, 순수한 인식, 영성 없는 인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를 앞에 거랑 연결시키면 앞에는 뭐였죠? 앞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이 있다. 그런데 자기 인식은 누구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배려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요소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역전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문제를 영성과 진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영성과 주체 진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근대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자기 배려가 아니라 무엇으로? 자기 인식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는 거고, 자기 인식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만이 필요하다? 오직 인식만이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무엇이 떨어져 나가는? 영성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이다. 결국 지금 철학사를 짚어보는 맥락에서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철학사의 맥락에서는 자기 배려가, 그쵸? 철학사의 맥락에서 어떻게 소외되기 시작했는가? 자기 배려가. 이 맥락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배려가 철학사에서 배제되는 과정과 자기 배려가 자기 인식으로 바뀌는 것, 즉 진실, 주체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직 인식만이 필요하다는 것, 영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저런 식의 수행이나 자기 변형을 연구한다는 건 철학적이지 못하다라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문자와 논리와 순수 사유를 통해서만 진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철학, 이 자기 배려가 철학사에서 제외되어지는, 여기서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을 제외시키는 그 순간이고, 그걸 데카르트의 순간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뭐 비팔배를 하세요, 뭐 앉아서 뭘 하세요, 뭐 이렇게 신체적 수행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기는 신천지일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식은 오로지 지식일 뿐이고 인식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고 거기에 어떤 영성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믿게 된 것, 그거는 아주 특유하게 근대적 철학의 이미지라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자신도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푸코를 이렇게 읽으면 푸코가 살아왔던 이 방식을 나도 내 삶에서 어떻게 이거를 바꿔나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 나 이제 푸코를 좀 이해했어,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뭐라고 한 거죠? 근데 왜 난 자기 배려가 안 될까? 왜 나는 푸코처럼 글을 쓸 수 없을까? 왜 나는 푸코처럼 세상을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지금 푸코가 지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암과 행이 불일치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그 불일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푸코가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암과 행이
분리된 역사는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요. 무엇을 탈각함으로써 알면서 뭘 탈각시키고 영성을 탈각시키고 오로지 무엇만을 인식의 특권만을 잡게 될 때 그때 암과 행의 분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모순 속에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모순은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여튼 달리 말해서 철학자에게 어떤 다른 것도 유통되지 않고 자신의 주체 존재를 변형시키라는 요청을 전혀 받지 않고 철학자는 자기 자신 안에서 또 오로지 인식 행위만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였냐면 도덕학자, 그러니까 모럴리스트, 도덕학자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윤리학자는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암과 삶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지금 여기,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조건은 두 부류에 속하고 이제 그중 어떤 것도 영성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철학자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인식행위의 내적인 조건과 규칙, 요컨대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조건, 형식적인 방법의 규칙, 특히 인식해야 할 대상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만을 파악하면 이제 나는 그 사태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뭐 온갖 술집을 다니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든 알코올 중독자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만 알면 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이렇다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진실에 도착하려고.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내가 부처님 책 100번 읽어서 그냥 이렇게 100번이라도 읽어서 뭐 부처님처럼 깨닫는다든지.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100번 못 읽을까. 뭐 하여튼 뭐 성경을 막 읽고 막 외우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럼 참 좋겠죠. 그죠?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진리가 주는 부담. 진리가 주는 부담.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튼 거기 끝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요거를 읽어보는 거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쳐서는 안 된다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사실 여기에서 크게 다뤄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푸코의 첫 책이 이제 관계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 정상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다뤄집니다. 저 사람이 정상적인가? 정상성. 이, 오로지 그의 자격이라고, 주체의 자격이라고 말해지는 것으로 이야기 되는 게 정상성이에요. 정상성. 근데 이게 번역이 정상성인데, 노멀리티거든요? 뭐라고, 노멀하다는 주범성이죠. 주범성. 주범성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 적용되는 그런 어떤 특정한 규범을 잘 체화하고 있는가, 그게 규범성이거든요. 노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노모스부터 가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한도 끝도 없고, 노말만 얘기해주면 이거는 법화되진 않은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딱 규칙처럼 규정되진 않았지만 특정한 시공간에서 우리가 행위해야 하는 원칙들이 있죠. 그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암묵적인 합의가. 그래서 특정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들을 노모스, 노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말.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우리 이제 물론 배워왔지만 교실에서는 누워서 있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이게 허용되어지는 행위의 양식이 있죠. 그렇죠? 그 행위의 양식. 노모스라고 부르는데 노멀, 이게 이제 노멀로 가는 거고 이게 정상성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행위 양식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푸코한테는 쉽게 말하면은 통계학적인 평균과 관련이 되죠. 정상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상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정상성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 그렇죠?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에꾸누님 데 가면은 에꾸누님 게 정상성이듯이.
이거 자체에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기준은 없어요. 평균성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유한 건데, 푸코가 지적하기에도 아주 특유한 건데, 어쨌든 이제 푸코는 니체의 문제의식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니체의 질문을 실제로 근대적인 문제들 안에서 탐색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대는 평균성을, 정상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저 사람이 사람다운가를 따질 때, 아,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가를 따질 때 대부분 무언가를 기준에 두냐면 평균성을 기준에 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근대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근대 이전의 양식에서 저 사람 되게 괜찮은데 라고 할 때 저 사람 되게 평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되게 훌륭한데? 뭐 예를 들면 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뭔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존재의 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근대는 그렇게 상위 5%, 하위 5% 다 떨어뜨리고 어디 평균성. 그래서 모든 존재는 무엇을 실어나르는 존재가 됐냐면 이 평균성을 실어나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평균성. 다 어피스테직, 어피스테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무원을 해라, 공무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특이한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인간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엄표 하나에 아주 특유의 근대적인 양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죠.